여러분, 바보와 멍청이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바보는 그래도 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멍청이는 그 순정마저 없는 바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멍청이와 딱선이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멍청이는 아무리 멍청해도 길을 가다가 바윗돌이 가로막히면 옆으로 비껴갑니다. 전봇대는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딱선이는 네 둘레가 꽝꽝 바윗돌로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올 구멍이라곤 맨한 바늘구멍마저 꽝꽝 막혀 있어서 그야말로 절망을 강요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야 이 바윗돌아 이 새끼야 네가 깨지냐 내 대갈뚱이가 깨지냐 한번 붙어볼래? 그리고 꽝꽝 받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건 누구겠어요? 딱선이죠. 그런데 이 딱선이는요 멍청이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캄캄하게 한치 앞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핏빛의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에 얽힌 백기환이의 인생 이야기라 그것은 아마도 그림자 얘기일 터입니다. 실체도 없는 그림자로 서서 그림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앉아 계실 겁니까? 새동무라고 하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내 사랑하는 계집애 동생 백인순이가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가 있던 날 아침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얘들아 오늘은 시댁이 꿀꿀였구나 깐깐한 깔깔한 초밥일망정 말아갖고 팍팍 퍼먹고 가면 아마도 힘이 날 거다. 그래서 팍팍 퍼먹고 학교를 가는데 오빠 나 오늘 달리기 우뚱할 거거든. 그래? 그럼 뭐 해줄래? 뭐든지 해주지 뭐. 그러면 공마당이란 게 왔대. 원숭이도 한 마리 왔대. 나 그것 좀 보여줘. 아, 그까지 그래야 문제 없지. 근데 또 하나 있어. 운동의 날이면은 소금사탕 장사가 온대. 나 그것도 하나. 아, 문제 없다니까. 이렇게 땅땅 큰 소리를 쳤는데, 아, 요것이 짜대기로 우뚱을 해갖고, 운동장 왼쪽에서 이렇게 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못난 오라비는 슬쩍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내뺐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오른쪽으로 또 찾아와. 그 왼쪽으로 내뺐죠. 그 왼쪽으로 또 와. 또 내뺐죠.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내 사랑하는 동생이 울먹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먼 데서 공마당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와. 디라라라 디라랄라 디랄라 다다단탄 디다랄리. 아, 그 노래 소리도 어떻게 슬프게 들려오던지. 여러분 민중음악가
김호철 선생께서 70년 전에 그 공화당의 노래를 다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그 노래가 얼마나 슬프게 들리든지 그런데 죽으란 몸은 없더라고요. 공마당 사람들이 공마당을 알리는 패마를 메고 딸라댕기면은 공고로 구경시켜준다는 거야. 잽싸게 뛰어들어 그 무거운 패마를 메고 딸라댕기는 덕으로 공고로 구경을 시켜줬는데, 아니, 옷이 구경하고 나오다가, 오빠, 나 저거, 그래. 뭐야? 그랬더니, 그때까지 솜사탕 장사가 안 가고 있는 거야. 망할 자식. 그래서 그랬지고, 야, 엄마가 기다린다. 빨리 엄마한테 가자. 그러고 내떡겨서, 야, 엄마! 그러고 달려들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반가워해 주진 않고, 외농경찰하고 싸우고 있어요. 6일 된 밥그릇을 뺏어다가 청아를 맡긴다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둘을 못 뺏기겠다는 거야. 외농들한테 항쟁을 하다가 매 맞아 돌아가신 할아버지 밥그릇하고 사랑하는 내 동생의 밥그릇 쪼매는 거 그거는 못 뺏기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외농경찰이 우리 어머니 팔을 비틀면서, 야, 이 부정한 조선녀라, 일본 천황한테 목숨을 바칠 때가 됐는데 무슨 밥그릇 갖고 그래 이겨라. 그래서 발을 뻥 차고 뺏어갖고 가는 거야. 쓰러진 우리 어머니가, 예, 이 망할 놈들아 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고, 어린 내가 부직게 이루고 이 아이 나쁜 놈들아 그래도 소용없고. 그런데 저녁 때가 지났는데 또 우리 어머니께서 밥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 엄마, 밥그릇을 빼앗기면 밥을 안 하니?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없어. 아마도 쌀이 떨어졌나 봐요. 아,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든지. 그래서 장독대에 엎드려갖고 공마당한테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울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야, 기완아, 사내 자식이 노래나 해야지 울면 너 키가 안 커? 빨리 키가 커서 엄마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 엄마, 사내 자식이 노래나 해야지 울면 키가 안 크는 거야? 네, 그러면 노래만 부를게. 그러면서 노래 부르기를 어은 70년. 아직도 원수를 못 갚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왕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나라를 침략한 원흉이요. 없애버려야 할 개새끼라고! 그런데 그놈한테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것은 5천년 유구한 민족의 자존심을 능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침략자라고 하더라도 밥그릇을 뺏어가 이거라는 쨍쨍한 날감이 옵니다. 더군다나 달리 우뚱하고 돌아온 아들 딸한테 저녁밥도 못해주는 어머니를 때려? 이거는 조선의 어머니를 때린 겁니다. 아니 전 세계의 어머니를 때린 거야. 그래서 원수를 꼭 갚아야 한데도 매지 않고 이 자리에 나서서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공마당 한 대 배운 날노래 세동문은요 원수를 못 갚은 우리 그리의 피멍이 아로 섞여져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한 조선의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한 한이 맺힌 노래고 어린 백기왕이의 눈물 젖은 노래예요.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머니! 어머니! 네. 야한 색깔. 선생님 어디까지 벗으시는?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림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떠나가시면 3, 4년씩 돌아오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호롱굴 밑에서 바느질 하시다가 먼 데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든가 감히 불 휩쓰는 바람소리가 쉬 하고 들려오면은
것이 됐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죠. 야, 엄마야, 그 왜 자꾸 웃기시려미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 가슴으로는 자꾸 바람이 들어와. 야, 엄마의 문이 닫혔는데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래? 어머니 가슴은 이 땅을 이렇게 썰렁해. 그러시댔어. 근데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인데 어머니가 밖을 나가시더니 들어오질 않으셔. 문을 열고 보니까 하얗게 눈이 내리는 논두렁길로 우리 어머니가 걸어가시고 있어. 근데 먼 데서 왁작지껄 우리 아버지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덮어놓고 야 봐 이랬더니 오 너 기완이가 그래. 그래서 맨발로 그 눈을 막 달려가다 넘어졌어. 그 또 넘어졌어. 그 또 달려가서 확 교환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손에 구운 고구마 한 털이 없어. 그 잠깐 아버지 손을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언짢으셨던지, 야 기완아, 너 축구 배고프지? 좀 그래? 내가 그 축구 배고픈 것을 한 사위로 깨뜨리는 불림을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날 보고 손을 버리래. 그들이 가문제니 소나무 장작은 왜 장작? 그러는 거야. 소나무 장작은 왜 장작? 그래서 야 아빠이 그 소나무 장작은 왜 장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소나무는 우리 교회 기상의 상징하니까 그들 외놈들이 그걸 다 배가 장례 나라로 가져가. 그러고 쓸모없는 땔감 장작깨비만 내밀어놓는 거 아니가. 그래서 장작깨비만 보면 외놈이 골통이 생각나서 소나무 장작은 왜 장작 그러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외놈들이 집 밖에 있던 신민지 지게 밑에서 배가 고프고 추우면 소나무 장작 왜 장작 그러면서 잔뼈가 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소나무 장작 왜 장작 그러지 않고 소나무 장작은 명장작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이명박 장작이다 이 말이요. 이명박이군요. 지금 우리 교회의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만 베인이 아닙니다. 처치하는 우리 교회의 대륙성을 가로막고 있어. 처치하는 대륙성이라니요. 우리 교회는요, 이 땅별 지구를, 땅별 그립니다. 이 땅별 지구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까지 가고 또 가는 대륙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래갖고 이 땅별 지구를 다 먹자는 거냐? 그건 제국주의 침략행위입니다. 우리는 침략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자냐? 가고 가면서 사랑의 상징인 진달래 꽃을 심고 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잘 사는 상징인 밤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밤나무와 또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말로 노라매기 그러거든요. 그 노라매기의 영혼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천년 사는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처치하는 대륙성이 우리 교회의 본대 본질이거든요. 내 이명박이 그걸 갈아엎고 냉전 논리의 쓰레기를 심어서 이 땅을 냉전 논리의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어.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났어요. 더군다나 시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알자, 그 어려운 말로는 실질 그러거든요. 그 알자는 뭔지 아세요? 찬우물 정신입니다. 찬우물 정신이란 10년 가뭄에도 꽃도 없고 물이 콸콸 솟아갖고는 그 둘레에 메마른 땅
땅을 기름지게 적셔.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자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농사져서 같이 잘 살자는 거. 이게 탄물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탄물 정신은요, 자연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탄물은 노동자의 맞박에 소리는 이슬방울이에요. 농민의 등대기에 소리는 땅방울이라고요. 가난한 도시 빈민의 가슴에 소리는 피눈물이야. 그리고 공부한 학생들의 북극의 소리는 진땀이라니까. 거기다가 신사일주의라고 하는 새빨개를 빵빵 받아가지고 다 빨아먹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이명박이라고. 더군다나 그 옆에는 서금원들어진 독점자본 재벌들의 새빨개도 꽂아놓고 이 땅에 진취적이요 생산적인 양심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양심을 죽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분리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창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분리운동은 바로 이 서울대학교 강단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주창을 합니다. 아, 역사하니 방해하다니까 손을 위로 올리세요. 미안합니다. 좀 올려줘. 올렸죠? 내가 이제 불림을 할 테니까 여러분 회화 써있고 음악 써있게 하면 크게 질러야 됩니다.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할 거죠? 자 보세요. 소나무 장작은 왜 장작? 그러지 말고 소나무 장작은 명장자. 다시 한번 소나무 장작은 명장자. 소나무 장작은 명장자. 소나무 장작은 명장자. 신자유지 그 쓰레기인 이명박 정권 가로 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어도 돼요? 내가 요새 인종이 생긴 걸 아시죠? 전엔 물어보지 않고 물을 먹대는데요. 나는 요새 돈을 받고야 물을 먹습니다. 다음은 해방된 역마차라고 하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쌀밥 100박 갖고 밥을 짓면 이렇게 높도 높이 퍼가지고 몇 그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덟 그릇이 나와요. 여덟 그릇. 8.15 해방 곧 뒤에 우리 아버지가 기완아 너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아버지가 서울 갔는데 따라올래? 그러면 축구화도 사주고 중학교도 보내주고 그리고 축구선수 만들어줄게. 그래서 애들하고 마당에서 맨발로 놀다가 맨발로 서울에 왔잖아요. 그때 맨발로 서울에 왔 놈은 나밖에 없었어. 그때 내가 13살 때야. 공 잘 쳤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근데 축구하는 오간 데 없고 뭐 중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리고 뭐 그리고 축구선수도 안 만들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설렁탕 집에서 내가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식은밥 몇 숟가락을 더 떠먹었더니 이 새끼 이거 밥치라고 안 내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내가 밥 몇 숟가락을 더 먹었으니까 그만큼 일을 좀 더 하면 안 돼요. 어디 안 돼 이 새끼야 나가. 너 같은 새끼 밥치야. 그냥 쬐겠어. 그 자전거 펴서 바람 넣는 일을 했어. 어렸을 때는 배고프고 그것도 힘들었어. 한 서너 달을 했더니 점심도 먹여주고 여섯 돈으로 집만 3,000원, 5,000원 받았어. 그걸 갖고 시앙이 내니가 쌀한 100박을 샀다 아니요. 그리고 콩나물도 샀다 아니요. 그걸 내 밀 좀 빌려갖고 야 아빠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이라도 한 번씩 먹고 죽자고 그러자고 그 남산으로 올라가서 생가에서 밥을 짓는데 옛마 누구 쌀 어디서 나서 물어보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물어봐 제지하게 광고질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쌀 한 대 깎아고 밥만 주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근데 밥은 저러고 반찬은 뭐냐 콩나물국에다가 꽁치 깐통을 하나 털어놓았어 그리고 고춧가루 탁 뿌렸더니 냄새도 덧지만 맛이 이거야 여러분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다셔보라고요 이거야 맛이 잔뜩 먹고 눈이 펄펄 내리는데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쁘다고 이제 가시고 나는 냄새 쪽질 옆에서 차고서 덜렁덜렁 내려오는데 골목쯤 왔는데 아 여기서 꽁치가 나오려고 까불어 이 새끼 한번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뭘 나오려고 했나 딱 막았는데 그냥 나와 다 귀웠죠 그때부터 축구 떨리고 숨이 찬데 꼼짝을 못하겠어 그래서 뭐 때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주 꼬마는 핥닥거리는 걸 봐서 급성 폐렴이야 빨리 병원에 안 가면 죽는 게 그게 누가 날 병원에 데려갑니까 나 집 어디 갔다가 그 골목으로 돌아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야 인마 너 왜 그래 야 봐 내가 이거 숨이 차서 죽을 거 없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야 인마 일어나 따라와 야 봐 난 일어나질 못해 이 새끼야 축구선수 때 갔다 와서 네 발로 못 일어나면 너 축구선수 쳐버릴 거야 일어나 인마 그래서 할 수 없이 축구선수 때 갔다 왔는데 엄마하고 일어나서 어쩌고 남산에서부터 오긴도서 천다동에서 그 놈 오는 집에 가더니 하지만 우리 애기가 아파서 그래요 좀 뉘우자고요 그 아빠에다 뉘우놓더니 어딜 가셨어 눈은 내리고 밤은 깊어가는데 그 집 대학생이 학교 갔다 오다가 나를 보고서 어떤 새끼의 전염병 환자를 우리 방에다 갖다 뉘워놔서 아 그러다가 살다 버려 그 밖에서 그냥 달달 떠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시다가 날 보고 너는 왜 그래 여기서 그렇게 됐다 하더니 백당 놈의 패를 죽여버린다고 돌매가지고 그 집이 되면 왕청 다 부시는 거야 아니 자기네 집에서 내가 쫓았는데 아 왜 가서 돌매를 부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 근데 가자는 거야 야 봐요 내가 진짜 술 취해서 먹고 뺐어 그랬더니 야 인마 북쪽으로 도로 가자. 너만 데 가지 않을래, 너? 너만 보고 죽을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 엄마 보고 죽는다는 말에 겁이 나서 따라가다가 효자동 근처에서 쓰러졌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눈 때문에 쓰러졌는데, 마침 그 앞에 마차가 손님이 없으니까 눈을 막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 우리 애기가 아파서 그러거든요. 돈은 없지만 서울역까지만 좀 데려다 줄 수 없어요. 그 아저씨가 다시요. 사람이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팍! 받았어. 내 죽어가면서도. 사람이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요새 택시기사도가 꽁꽁으로 택시 타고 서울역까지 하러 파출소를 신고해. 그때부터 나는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이 중요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철학을 터득한 겁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탁탁탁탁탁탁탁탁 세종로를 거쳐서 시청 앞을 거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먼 라지악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와 다다단단돈돈돈돈 다다단단단단단 명랑하기도 하고 찬송곡 같기도 해 아, 출제인의 노래가 들렸는데 명랑한 것 같으면서 찬송곡 같기도 해 그래서 서울역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차를 태워주는 게 아니고 그때 유리창도 하나도 없는 대합실에다 날 뉘어놓고 영하 10도로 늘릴 거야, 날. 그땐 다 그랬거든요.
맨날 안 놓고 미안마. 우리 아들은 고기 한 칸만 먹으면 살아나. 급성 폐렴이다 뭐야 인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안 오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예배 내기 까는 게 아니야. 대륙전 위에 섰어. 그런데 바로 내 옆에 나하고 비슷한 병이 들어가고 콜록콜록하는 한 20살쯤 먹은 젊은이가 콜록콜록하다가 노래를 불러. 따따단단 그다 콜록콜록 따따단단 콜록콜록 따다단단단단단. 아 그러다 며칠 있다 죽었어. 아이쿠 이 노래가 진짜 장성곡이로구나. 이 노래를 내가 귀에 담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아야겠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죽고 나서는 자꾸만 그 노래가 가슴을 울리면서 입에서 튕겨나와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보름 만에 마침내 급성 폐렴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따스 물도 하나 못 먹고 그 흔한 아스피린 하나 못 먹고 내가 급성 폐렴을 싸봐서 내가 일어났다니까. 그랬더니 내 옆에 있던 노숙자, 내 옆에 있던 거지 새끼들, 저 새끼 이상에 크면 신인분이 될 거야. 급성 폐렴을 자기 혼자 싸워서 일어나다니. 여러분, 나도 한때는요, 대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던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시인꾼이란 건 뭐예요? 시인이 된다고 상대방을 들었다 없는 거예요. 시인꾼이요? 물론 그것도 시인꾼이죠. 그러나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죽을병, 그걸 우리말로 던적이라고 하거든요. 던적과 싸워서 오늘 백혈구를 총동을 해갖고 싸워서 이기면 그게 시인꾼 아닙니까? 또 날 보고 축구선수가 돼갔다고 북쪽에서 와가지고 축구선수가 못됐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들어있는데 축구선수라는 건 뭐요? 둥근 공만 잘 차는 축구선수요? 우리는 모두 축구선수요. 그러나 진짜 축구선수는 돈이 없으면 재주가 있으면 재주를 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뜻이 있어도 뜻을 달성할 수 없는 이 잘못된 세상, 잘못된 두문공, 이 지구를 바로 뻥 차는 거, 이게 진짜 내 축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마차꾼한테 배웠던 노래, 해방된 영만 차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테니까 이 자리는 비정규직도 많이 오셨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철거민들도 왔다면서? 근데 왜 손뼉을 안 쳐? 손뼉 제일 많이 쓸 줄 알지 철거민이 제일 짜. 철거민들이 제일 짜다고. 내가 이명박이 아니야. 이명박이 때려잡자는 사람이지. 알아서? 손뼉 안 치면 가라. 공부하려고 애쓰는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살기가 힘든 시민 여러분,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급성 폐렴에서 나를 살려준 노래야 하면 듣고 용기를 내세요. 누구를 싣고 가
네. 점점 이야기는 깊어지고 또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13살의 해방을 맞이한 소년 백규환은 서울로 떠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선생님 아까 말씀이 선생님의 의식을 키운 것은 첫째가 가난이고 둘째가 어머니의 옛 이야기고 셋째가 우리의 문화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맷집을 키운 건 아버님이 아니신가요? 네. 참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또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어려웠던 험난했던 세월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또 소년 백규환은 분단의 비극 속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사이에 그 갑갑한 현실들 우리 민족 상단의 비극이 벌어진 지 60년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우리는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60년 전으로 돌아가 전쟁을 맞이했던 소년 백규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